요새 들어오면 3들을 못 써. 이렇게. 이렇게 도는 걸 어깨를 쓰면 어깨가 망가져. 어깨는 힘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충해주는 강한 힘이 하나 필요해. 이렇게 펌드요. 자, 봐라. 살짝 줘봐. 힘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봐라. 하나, 둘, 셋.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밑에 부분까지 쭉 밀고 들어가. 이렇게. 어? 좋아. 이렇게 됐지? 여기서 친구들이 들어올릴 땐 어떻게 할까? 아, 이렇게 해서 당기고 돌리기도 하고 그랬네. 여기서 살짝 있어봐. 자, 간다. 이게 손들을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짝 더 써볼게요. 잘 잡았어? 좋아. 들어. 옷! 이도 맞잖아. 별로 안 들어가지. 펌드 맞잖아. 제대로 좀 이렇게 돼. 지금 너가 바쁘니까 이렇게까지 못 주는 거야. 바텐션 걸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천천히 넘겨보거라. 이도가 펴져? 안 펴지지. 다시 한번 넘겨봐. 펴져? 안 펴져. 팔이 넘어가면 이도 펴져야 되잖아. 안 펴져. 다시 한번 넘겨봐봐. 어, 그래, 살짝 펴졌어. 넘기고 있어. 호이! 다시 간다. 간다. 이야. 뭔가 옆으로 넘기는 힘이 아니야. 어깨를 이렇게 하면 어깨가 바로 막아져. 이쪽에 엘보 모션이랑 이 홍대의 허공이 겁나 중요해. 이게 형 힘의 핵심이야. 뭔가 이상한 다르지. 그래서 치는 거랑 다르지. 뭔가 뒤에서 묵직하게 받침대 쭉 밀고 올라오죠. 여기서 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디펜스를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3두를 써야 돼요. 왜냐면 2두는 여기까지 멀어지나? 그럼 얘는 이제 바보야, 바보. 배터리가 아주 용량이 작아. 힘도 못 써. 삥 가다가 점점 어떻게 돼? 힘이 빠지니까 1로 보상을 한단 말이야. 그럼 힘을 못 써요. 네? 넘어가는 거 이렇게 됐어. 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면. 여기 보자. 삐익 갔어. 어? 그러면 여기서는 힘이 거의 넘겼으니까 상당히 떨어져야 되잖아. 그 느낌이 어때? 뭐가? 뭐가 더 걸려. 자, 터널방향 줄게. 걸려. 이 방향이면 1cm만 더 내려가면 되는데, 걸려. 이상하지? 터널이 안 내려가나? 들어가고. 그치? 들어갔지. 자, 여기서 해볼까? 턱만 돌려. 하나, 둘, 셋! 우와! 어이. 돌리면 넘어가야 되잖아. 그치? 턱놀로 손가락을 오픈시키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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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의 연계가 끊겨져. 그래서 이 안쪽에 자원을 쓰는 사람들은 쥐약이다. 근데 이 바깥쪽을 자원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의외로 큰 효과가 없어. 이거를 공격으로 쓰는 게 데드리스트. 그치? 그래서 방어, 공격에 턴드로 활용을 해야 돼. 조금 힘들어졌는데 어때? 느낌 좋아? 알겠어? 알겠어? 좋아! 여기까지! 이런 느낌? 느낌 안 나? 네, 좋아. 한번 제대로 된 손 잡아보는 게 어설프게 10번 설명 듣는 것보다 훨씬 좋아.